발언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마이크만 안 보고 나머지는 다 얘기 안 하실 거예요. 네. 시청자 열렸는데 시청자 라디오 안 보고 나는 것처럼 지등이 맞아요. 포토가 지등이었어요. 성소수자 보문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나비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에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그 영화를 개봉을 했어요. 거의 좀 1년이 다 돼가는데 이 영화가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지휘를 합니다. 영화가 끝나고려면 하는데 지금 100회를 넘은 것 같아요. 90회 넘어가 있는 세질 않았는데 이렇게 감독이나 배우들이 그 관객과의 대화를 100회 이상 하는 영화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저희가 뭐 등장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성소수자 가시화를 위해서 영화를 했던 것이고 또 다행스럽게도 이 영화를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고 또 지금도 계속 공동체 상영을 여러 군데 하고 있거든요. 제가 3일 전에도 속초 선생님들이 공동체 상영에서 가서 지휘도 하고 지휘도 하고 왔는데 그런 걸 하면서 실은 저희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 커밍아웃을 받은 그 부모들과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이 와서 듣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혼란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론 커밍아웃 스토리라는 책도 나왔고 거기도 쓰고 했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과의 그 어떤 교류 그리고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저희가 GV를 하고 다니면서 많은 걸 좀 그 전에 몇 년 동안보다 그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정말 더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느낀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성소수자 부모 모임 배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 조금 올드하긴 하지만 집 가정 그리고 여섯 색깔 무지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엄마나 뭐 그런 걸로 표현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겠죠. 그 저희가 이런 로고를 계속 써야 하나 이 가정 안에 계속 매여 있어야 되나 또한 이제 부모라는 명칭 자체도 계속 써야 하나 어떤 사람은 모부 어때 그래도 마찬가지로 부모잖아 그래서 과연 이 가정이라는 것이 꼭 그런 어떤 형태로만 해야 되나 양육자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 해서 이런 공모도 했어요. 이름 뭐 퀴네키 이렇게 줄여서 키워 내가 키웠다 이런 이름도 좀 있고 있는데 이 뭔가 명칭이라는 게 그 압축적으로 그 의미가 다 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의미 속에서 또 만들어져야 되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좀 로고를 쓰고 있고요. 저는 이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이 영화는 한 번 보면 퀴어 영화, 두 번 보면 가족 영화, 세 번 보면 여성 영화, 네 번 보면 인생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넷플릭스에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7월부터. 넷플릭스 또 다시 보시고 한 번 봤을 때하고 다른 느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화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좀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조금 더 이유가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트랜스젠더를 성소수자를 일반적으로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래도 우리는 약자끼리 연대할 거라고 믿었던 페미니스트 단체에서 이 트랜스젠더를 반대하는 것을 보고 실은 많이 충격을 받았고 저 역시도 저는 이제 제 아들은 바이젠더 팬누멘틱 에이섹슈얼로서 본인을 트랜지션 마치고 성별 정정한 남성이라고 트랜스젠더 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저희 아이가 이걸 보고 더 많이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최소한 페미니스트 단체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저렇게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많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한, 이게 생각보다 부모가 생각하는, 아 미루어 진작하는, 아 애들이 좀 힘들겠구나라보다 더 심각한 걸 저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천 퀴어 축제 1회 때 갔을 때 저희 아이가 이랬어요. 제가 조금 성소수자라도 힘내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만한 위로를 저희 아이한테 유울해할 때 했더니 저희 아이가 저한테 울면서 그랬어요. 나는 언제 어디서 이렇게 돌을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울길래 제가 그때 그 말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실제로 아 지금 많이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그걸 못 느꼈는데, 인천 퀴어 축제 가서 느꼈던 건 전 진짜 맞았어요. 여기서 맞고 이제 인천에 죄송합니다. 죄송드려 말고 제가 이 얘기하면 인천 분들이 아 좀 되게 그 미안해하고 그러시는데 인천 분들이 미안하실 일 아닐 거고, 저희를 구석에서 하는데 몇천 명이 와서 둘러싸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열몇 시간 화장실 못 가다가 이제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실은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인권 일이잖아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을 더 못 참겠다 싶어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이제 나가는 건 니네 맘대로지만 들어가는 건 니네 맘대로 못해. 이런 식으로 그 몇천 명의 해모세력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나갔다 오는데 뒤에서 잡아뜯고 옷도 찢어지고 뭐 안경도 깨지고 맞기도 하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 백주 대낮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아니 저, 그리고 경찰도 그 옆에 있었어요. 경찰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느님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저희를 때리더라고요. 이런 걸 느끼고 제가 그때 직접적으로 느끼고 아 정말 심각하게 이거 밟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한 2, 300명인데 거의 몇천 명이 둘러싸고 저희를 때리고 있으니까, 그 실제로 키워 축제할 때 그 사람들이 막 쪼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저희가 있으니까 행렬도 좀 끊어지고, 행렬 중간에 들어와서 저희를 때리기도 했고 피켓도 막 부러뜨리고 그랬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걸 보고 느끼는 공포감이, 제가 어른이고 실은 뭐 여성으로서 어디 밤길 가면 두렵거나 화장실 가면 공중 화장실 가면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그런 것을 느껴서 그래도 거기에서 좀 나름 많이 견뎌내고 당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수무책으로 두렵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을 직접 느끼다 보니까 이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이런 공포나 두려움을 매시간 매번 느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트랜스젠더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가는 게 애매해요. 뭐 트랜지션을 맞췄든 안 맞췄든 있던 어쨌든 뭐 남성 트랜스젠더 남성 같은 경우는 체구가 비교적 작죠. 트랜스젠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키가 되게 크거나 이제 윤곽이나 골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 내가 치안을 오해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반대의 경우인 트랜스젠더 남성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있는 남성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그 화장실 가서 이제 소변기를 안 보고 저기 대변기 있는데 들어가 좌변기 있는데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소리 같은 걸 예민하게도 예민하다기보다도 그런 걸 실제로 느끼니까 어떤 사람들은 쫓아와서 확인되고 해본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두려워하죠. 그래서 집에서 밖을 외출할 때 그 화장실 가는 문제 때문에 좀 꺼려지고 안 먹거나 아니면 외출 횟수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는 삶이 조금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 그리고 이런 2015년도에 퀴어 문화 축제 이 앞에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퀴어 축제를 하면 그 근처에서 이렇게 부채춤도 추고 북도 불치고 발레를 해요.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틀어놓고, 차이코프스키가 게이였다는데 발레도 하고 이렇게 되게 크게, 그리고 뭐 스피커를 많이 켜놓고 크게 켜놓고 하는데 이 2015년보다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물론 뭐 소리는 굉장히 커요. 소리는 굉장히 큰데 최근에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동원이 안 되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나, 이때는 절박해서 막 그랬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가시화를 위해서 인터뷰도 많이 하는데 어떤 언론들은 저희를 굉장히 선정적으로 인터뷰를 하죠. 저희가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서사를 불행하다거나 불쌍하다거나만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가시관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다짐도 받고 하는데 마음대로 갔다가 썼죠. 자녀가 처음 성소수생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괴로웠다. 이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알아보니까 조금 기독교적인 시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하지 않아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가지고 손해배상도 받고 정정부도도 받고 정정부도도 게재하고 또 이런 내용들이 그 또 한겨레신문에서 그 각 이런 형태의 취재 관행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백 편의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는데 또 대중상에 5편 선정이 되는데 후보로 올라와서 이 영화를 영화가 물론 잘 만드시기도 했어요. 잘 만드시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회자가 되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영화에서 이제 많은 이 GV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부모의 커밍아웃을 할 때 아이들이 부모의 심정이 어떤가 그리고 아까 띵동 발표 자료처럼 부모가 또 그런 험한 말을 했다는 걸 많이 보고 또 평소에 부모의 성향을 생각을 하면서 커밍아웃을 이제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숫자는 부모에게 커밍아웃 숫자 20%라고 합니다. 나머지 80% 정도의 성소수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말을 못하는 거죠.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부모에게 비밀로 하고 살다가 부모님은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고 자식은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20%의 커밍아웃 한 사람들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스위스 조농사에 대해서 영화를 이제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신 분들은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냥 처음에는 내 자식이 커밍아웃을 해서 내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렇게 내 자식이 틀린 게 아니라 내 자식이라는 이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회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이 차별과 혐오에서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NPR이라는 그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의 설문을 한 걸 보니까 악플을 다는 사람, 혐오성 댓글을 대는 사람은 전체 이용자의 0.06%라고 해요.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혐오의 댓글을 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류 여론인 것처럼 나오는 것은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엘리 위젤이라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작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립은 가해자에게만 득이 되고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고통을 침묵은 고통을 주는 사람 편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99%의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혐오와 차별에 꼭 맞서서 투쟁하지 않더라도 그건 옳지 않아. 그건 좋은 일이 아니야. 그건 멋진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저희 부모들이 하는 피드백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거나 성소수자 자식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와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울어도 주시는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저희들은 내 아이는 하느님이 주신 한정판 에디션이다. 자랑스럽다. 뭐가 자랑스러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그거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커밍아웃에서 저희가 가끔 아이들이 부모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실까봐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이 그 커밍아웃 했을 때 죽고 싶은 만큼 힘들지만 죽는 부모는 없다. 그러니까 넌 네 걱정을 해라. 왜냐하면 그 반대의 경우에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했다가 부모님한테 이런 막말을 듣고 상처를 받으면 진짜 아이들은 많이 죽거든요. 이런 연구자료를 보면 부모에게 커밍아웃해서 상처받았을 때 자살률은 보통 청소년의 자살률보다 8배 정도 돼요. 이상이 돼요. 그래서 부모한테 버림받을까 혹은 부모님이 상처받을까 걱정하지 말고 부모한테 버림받기 전에 기다렸다가 부모님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먼저 부모를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왜 얘기를 하냐
커밍아웃 했을 때 부모, 가족의 평온이 깨지잖아요.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부모나 가족의 평온이 깨질 정도, 깨질까봐 걱정하는 그 시점에 커밍아웃을 하는 친구들은 도저히 이걸 하지 않고서는 자신 존재가 부서질 지경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관객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건, 물론 당사자들이나 엘라이들이 힘을 얻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에게 또 가시화가 되어서, 우리 여기 있다. 트랜스젠더도 있고, 다른 LGBT도 많이 있는데, 좀 알아봐주고, 이게 사회 안에서 같이 살면서,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 누구나 다 소수자성이 있으니까, 같이 연대하고, 침묵하지 말고, 같이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분 또 관련된 얘기를 듣고 토론 가운데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길었죠. 많은 내용이 있고. 저희가 좀 약속한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오늘 나왔던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좀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거고, 의견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잠깐 보니까, 오늘 이제 영상 촬영한 것까지 좀 정리가 돼서 또 업로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에 남겨지는 것들에서 이 현장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앞으로 이 관심을 갖고 들어올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주어진 시간 한 20분 정도 됐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좀 질문과 의견으로 좀 이렇게 채우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패널 분들이랑 같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앉아서. 그러면 혹시 오늘 그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이나 궁금증 혹은 뭐 의견도 좋고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으니 뭐 소외도 좋고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만약에 선생님 혹시 예예 예. 5천만의 개인이 있다면 5천만의 모습이 다 다를 테니까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점점 세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어떤 그거랑은 약간 어떻게 보면 단순히 생각하고 싶지만 뭔가 시대와 뭔가 시대적인 쪽이랑 어긋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다고 누군가 비판을 하게 된다면 그 지점에서 어떤 반론을 하시겠는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도 될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좀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같진 않고 제가 질문을 이해한 게 맞다면 아마 아까 한성님이 청소년 시기가 아니라 성인이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이 두 사건이 우리한테 남긴 것이 있다면 트랜스젠더들의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사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모습 그게 정형화라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 정도로만 이제 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문을 포함해서 한번 저도 이어서 한번 여쭤보면 저희 그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는 한성님의 이야기에 좀 공감했었던 부분은 롤모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정형화된 모습이든 혹은 그냥 각각의 모습이든지 간에 자신의 성인의 모습을 상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것을 책에서 찾기도 하고 미디어에서 찾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접하면서 찾기도 하고 그게 행복하든 불행이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어떤 고민을 하면서 그렇다고 20, 30대 트랜스젠더 성인들과 그냥 만남을 주선한다라는 게 롤모델을 제시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발표하면서도 너무 부재한 가운데 트랜스젠더의 모습이 되게 하나의 길로만 이 모습으로만 사람들이 모두 다 상상하는 거에 대한 좀 다각도
좀 더 넓은 생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저는 좀 이해를 하긴 했는데, 혹시 한성님이 먼저 예, 좀 질문을 먼저 해주시기도 하셨고, 또 생각하시는 질문해주신 분은 아마 비판도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정형화된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좀 포괄해서 한번 얘기해주시는 걸로 질문을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딱 자퇴를 하고 처음 느꼈던 게, 그러니까 나 15살 때 자퇴를 하고 처음 느꼈던 게, 아, 정말 나같이 사는 인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그 다른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그 트랜스젠더 청소년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만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이 길을 아무도 안 가본 것 같다, 너무 외롭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롤모델 이런 것도 롤모델인데, 어쨌든 되게 뭔가 제가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 특히나 어떤 자기 젠더 표현을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으로 살아오기는 그러니까 힘들다 이런 거를 떠나서 너무 낯선 것 같아요. 그냥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트랜스젠더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서사?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 발생하는 되게 외로움이나 낯선이나 그런 것들이 좀 크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것들을 또 좀 형성이 되었을 때 뭔가 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좀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시다면? 이미 내용으로 많이 충분히 전달이 됐나요? 오늘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이야기들이 또 더 집중이 되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성님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고, 시간에 좀 제약이 있으니까 아까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주관적으로 제가 우리 정은혜 선생님하고 박하희 선생님한테는 그런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는 아까 발표하신 거 보고 너에게 가는 길 대부분 보셨죠. 여기 오신 분들은 저도 GV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끝부분 이제 발표에서 100회 넘게 다니시면서 이거는 그 커밍아웃의 교과서를 거의 의미를, 사회적 의미를 다 이제 해석을 하시고, 아 이렇게 또 교육을 하시면서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건데요. 사실 커밍아웃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이면서도 저희 띵동에도 커밍아웃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상담 중에 하나예요. 사실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부모님한테 말할까요 말까요. 물론 GV에서 비슷한 질문을 좀 많이 받으셨겠지만, 향후 또 이 영상을 볼 또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혹시나 커밍아웃을 고민하고 있는 뭐 성인도 대상이 될 테고요. 이런 성소수자들에게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좀 조언을 또 성소수자 부모로서 할 수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가볍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가볍게 여쭤보신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무거운 주제. 네, 커밍아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 성소수자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커밍아웃을 그 20%밖에 안 되는 부모님들 중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커밍아웃 하고 나면 부모의 6단계 충격, 부정, 뭐 감정 표출, 뭐 그 수용, 참된 뭐 유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단계가 마치 그 암을, 불치병을 대하는, 죽음을 대하는 그런 자세하고 비슷해요. 그런 과정을 뭐 한꺼번에 거치고 그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관계 단계가 다가가는 거 하며, 커밍아웃을 받고 무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을 내쫓거나, 실제로 저는 부모 모임에 와서 어떤 뭐 종교 신자, 확실한 신자이신데 내 자식이 저렇게 살 바에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식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봤고, 실제 쫓아내는 사람도 이제 쫓겨나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두려운 커밍아웃을 그래도 자식이 하고 싶은 이유는 정말 그 얘기, 그 비밀을 갖고 있으면 계속 죽을 것 같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계속 사실과 다른 말을, 거짓말은 아닌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체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연령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청소수사에 대한 더 저희가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것이 전에는 나이를 많이 먹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또 많이 정신건강에 허들이 낮아지고 또 그래서 청소년기에서 요즘은 표현을 하고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 때 그 젠더 표현이 좀 다르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 아이와 이제 부모님과 의논을 해서 만약에 이 아이가 트랜스젠더일 수 있겠다 그러면 뭐 정신과 의사나 비뇨기과 의사, 저기 내분비 의사나 이런 상담사들하고 의논을 해서 아이 때부터 지켜보다가 1차 성징 나타날 때 저희 아이의 경우는 지정성도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주다가 꾸준히 본인과 얘기를 해서 2차 성징 나타날 때쯤 본인이 여전히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을 투여한다든가 해서 본인이 원치 않는 외과적인 수술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젠더를 찾아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누가 해야 되냐면 아이는 정말 모르잖아요. 뭔가 이상하다고만 생각하지 그걸 어른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기대를 아직은 못하지만 최소한 아이가 내가 성소수자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부모한테 폭탄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최소한 10년 이상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더 이상 본인이 부서질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걸 이해를 하면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도와주시려고 혹은 적어도 아이를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소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커밍아웃은 부모가 아 자식이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자식의 넓은 세계로 초대하는 일이라고까지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이의 세계를 알고 나서 부모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신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람이 50 넘고 60 넘어서 인생이 바뀔 일이 없죠.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능하면 하고 살지 50, 60 넘은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자식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니까 이제 저희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싶어서 인권운동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를 정말 좋은 세계로 이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부모한테 그 커밍아웃을 하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친밀함을 다 드러내고 싶고 서로 공유하고 싶은데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는 이유는 영화에서 보셨다면 우리 뿌리가 나의 뿌리가 부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잘리는 느낌 내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더 크잖아요 부모한테 부정당하면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 내 뿌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부모가 있어서 나를 지지해 준다면 커밍아웃을 했을 때 지지해 준다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내 뿌리를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커밍아웃을 한다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든 혹은 뭐 좋지 않은 피드백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소수자 당사자의 안전이다. 자신의 안전이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하고 누구라도 부모 아닌 누구라도 우리라도 지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커밍아웃이 익숙한 이제 단어이긴 해도 사실 그 과정과 그다음 그것을 대응하는 이거는 되게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질문은 부모님으로서 또 다른 이제 커밍아웃을 마주하게 된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그것을 망설이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잘 더 풍성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뚱뚱도 커밍아웃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했을 때 저희는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 해요. 주변의 자원이 충분한지를 먼저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팍 죽죠. 왜냐하면 누구한테 말할 기쁨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했는데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지금 대응하는 게 맞나? 이런 것들 늘 물음표를 갖고 혹시나 자원을 잃을까봐 주변에 반응이 안 좋을까봐 근데 오히려 저는 정원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건 뿌리는 자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잘 준비만 해준다면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우리 박한희 변호사님은 또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에요. 한 이틀 전인가요? 여성가족부, 사실 국감에 아직도 이런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뭐 동성애를 흡연에 비유하는 거나 아니면 포괄적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 이제 국감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실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정치인의 혐오 발언이 사실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영향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어떤 대안이라든가 목소리를 높일 부분 또 뭐가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최근의 이슈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저는 성소자 미식행동이라는 이제 성소자 단체에서 하고 있어서 뭔가 보고 약간 너무 잘하더라고 할까 그거는 한 또 저러네 이거 있어요. 왜냐면 한 10년째 거의 국가면서 한 명씩은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가 있었는데 사실 뭐 당연히 가만둘 일은 아니죠. 이제 그분은 여가의 간사기도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 낮고 문제적인 일인 거고 사실 이게 제가 뭐 사회가진법에 대해서 법 얘기를 했지만 형편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법으로 어떤 걸 해놓으면 그거 빠져나기 너무 쉽거든요.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 모욕죄가 있잖아요. 근데 모욕죄에 안 걸리면서 욕하기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모욕죄의 어떤 대법원 판례 처벌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안 걸리면서 사람을 열받고 그 불욕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비슷해요. 형편을 법으로 규정해서 뭐 이런 형편을 하면은 뭐 처벌을 한다는 거, 과태료 물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교묘하게 안 걸리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법으로 어떤 규제를 하는 한계가 있고 사실 차별금지법에 또 형편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직장이나 뭐 이런 학교 같은 어떤 정말 밀접적으로 만나는 관계에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법이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모든 어떤 형편을 법으로 규율하는 거는 한계도 있고 쉽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이 사안들을 보면서 좀 그건 확실히 다르다고 느껴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바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권인숙이 있든 뭐 양희정 의원이든 여러 가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전혀 그 말한 사람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이해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계속 주변에서 당신은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사실 이게 몇 년 전만 돌려봐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보건복지부 감사를 하는데 심지어 에이즈 그는 동성애나 AJ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의사를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앉혀놓고 그 사람과 그냥 동성애나 AJ 주범이죠. 동성애는 부도덕하죠. 이런 얘기를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 다른 의원들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거 하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한 2018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국가에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분명히 주변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게 달라졌다. 그 지적할 수 있는 게 달라진 거는 분명히 차별에 대한 우리 감각이 달라진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의 차별을 내버려서 안 된다는 거를 얘기했던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차별금지법의 힘은 그걸 생각해요. 직접 행위를 처벌하고 규제하고 잡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계속 빌려주는 것.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옆에서 계속 이제 태클을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법제가 필요할 것이고요. 아주 짧게 저 아까 좀 처음에 이제 질문 주신 분 관련해서 저도 이제 들으면서 아니 뭐 되게 여러 가지 저도 한상님 반응이나 여기 계신 거 들으면서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랜스젠더의 어떤 삶이라는 게 어떤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쿨 다니면서 중간에 로스쿨 들어갈 때 남자를 입학해서 중간에 커밍아웃하고 졸업할 때 여자로 졸업했어요. 중간에 이제 완전히 바꾼 거거든요. 사실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 성소자 친구들한테 말했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성소자 친구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너는 그걸 하는 순간, 네가 지금 20년 넘게 싸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질 거다. 너는 이제 인생 제대로 못 살 거다. 네가 하는 거는, 그래, 네가 결심해서 말리지 않겠는데 너는 네 인생이 다 망치는 길을 네 혼자 가보는 거 하나라. 이렇게 완전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어찌어찌 하다가 만나게 된 한 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남자를 입사해서 회사 중에 커밍아웃하고 취직받아서 수술 받고 여자로 그냥 같은 모집을 하신 분을 알게 됐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할 수 있구나. 이게 낭떠러리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구나 깨달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 더 많은 어떤 당사자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구독자를 줄이는 것이고, 근데 이제 만인대 만인의 어떤 지금 이제 정말 너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이 전형이라는 게 없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성소자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전형이 있는 것 같아요. 커밍아웃 이런 것들은 성소자가 아닌 사람한테 커밍아웃을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내 정체성을 커밍아웃하는 뭐 다른 의미의 커밍아웃을 할 수 있겠지만 내 성격 지향 성별증을 커밍아웃할 수 있고 그 커밍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실패하고 이런 경험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성소자 탐창이 있더라도 성소자와 비성소자 간에 분명히 경험할 수 없는 간극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커밍아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서사들을 모아내지 않은 모아낼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 대한 그런 게 또 안전한 전형이 아니더라도 일단 다양한 서사들을 얘기하는 것, 낙관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오늘 뭐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 커밍아웃에 대한 이야기, 뭐 정형화에 대한 모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저는 이 문화에 갖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스토리가 많이 알려져야지 사람들은 더 많은 상상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원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커밍아웃에 대한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커밍아웃을 고민하시거나 누군가로부터 받게 된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그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기뻐해 주시고 그다음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같이 들었고요. 오늘 1부는 여기서 좀 마치고 2부 더 재밌는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박수를 치고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